안녕하세요. 현주쌤이에요. 오늘 함께할 과학놀이는 UFO 팽이. 공중에서 UFO처럼 빙글빙글 나르는 팽이 얼른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작은 종이컵, 스티로폼공, 양면 테이프, 빨판으로 사용할 반 접은 A4 종이 한 장, 네임펜, 칼, 퍼킨 빨대, 가위. 준비물 다 준비됐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먼저 책상부터 정리하고요. 먼저 종이컵의 몸통을 8조각으로 자를 거예요. 네임펜으로 자를 부분을 표시해두면 좀 더 자르기가 쉽겠죠? 종이컵을 살펴보면 종이가 겹쳐진 곳이 있어요. 이곳을 자르기가 힘드니까 이곳을 피해서 자르도록 할래요. 바로 옆에다 점찍기. 네임펜으로 표시해두면 비슷한 크기로 조각을 자를 수가 있어요. 바닥 부분까지 잘라주세요. 다 자른 다음엔 펼치기. 이제 종이를 깔고 스티로폼공을 잘라줄 건데요. 스티로폼공을 잘 살펴보면 틀에서 공을 만들 때 생긴 자국이 보여요. 이 자국을 따라서 잘라주면 반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른 면 가운데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이제 종이컵의 바닥에 스티로폼공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요. 먼저 양면 테이프에 스티로폼공과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손으로 싹싹싹 문지른 다음에 손톱을 이용해서 살살 종이를 벗겨내주세요. 두 개의 물체가 만나서 부딪힐 때 못 움직이게 하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는데요. 부드러우면 마찰력이 조금만 생겨요. 그래서 훨씬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티로폼 공을 붙여서 팽이의 바닥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제는 손잡이를 만들어줄게요. 꺾인 빨대의 주름 바로 윗부분을 잘라주세요. 손으로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2cm 정도 잘라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눌러서 위로 펼치기.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위로 펼치기. 꽉 눌러주세요. 접힌 선까지 가위로 자르기. 펼치면 이렇게 꽃 모양이 돼요.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손잡이가 중심축이 되어서 돌게 될 거고요. 가운데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세요. 손잡이를 꽉 붙이지 않으면 중심축이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팽이가 만들어져요. 빨대 바로 옆에 부분까지 잘 붙여주세요. 한번 돌려볼게요. 손잡이를 1cm 정도만 잘라볼게요. 싹둑.
중심축이 되는 손잡이의 길이가 길면 팽이가 옆으로 기우뚱기우뚱 돌면서 회전을 오랫동안 못하게 되니까 길이를 좀 짧게 해주는 게 좋아요. 돌아가는 모습을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팽이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부 다 빨간색을 칠하지 않았는데 돌아가니까 전체가 다 동그랗게 빨갛게 보이죠?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해요. 빠르게 움직이면 사실과 다르게 보여요. 네 개의 날개에만 빨간색을 칠했는데도 전체 날개에 다 칠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파란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어떤 모습이 될지 돌려볼게요. 와, 멋지죠? 빠르게 움직이니까 사실과 다르게 보여요. 착시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여기를 보세요. 유에프 오팽이 완성! 빨강과 파랑이 합쳐져서 빨리 돌아가면 보라색으로 보이죠? 이것도 착시현상이에요.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것. 빠르게 돌아갈 땐 보라색으로 보이다가 멈추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되죠? 팽이의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공기의 떠받침과 밀림을 잘 받아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가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종이컵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UFO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UFO 팽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과학놀이터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